중고차를 분해해서 새 차로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휠 봐. Red Dot Games Present. 카 옥션에서 중고차를 골라서 우린 그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경매로 14,000달러, 우리 돈 1,500만원 정도로 이 차를 구입했죠. 이 차구만. 이걸 1,500만원 주고 샀다고? 야, 이거를? 그리고 이것을 고쳐나가는 거야? 야, 미국 사람들 차 고치는 거 좋아해. 직접 자기들이 차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더라, 보면. 야, 와, 저걸 다 그냥 아예 그냥 새 차를 만들어 버리는구나. 저를 하면 왜 뭘 산 거야? 재료를 산 건가? 근데 그 미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접 이렇게 차 만드는 거. 네. 야, 다 갈아 버리네. 와우. 자동차계의 하우스 플리퍼네. 와우, 야. 오. 와, 저러고선 저거를 6만 달러, 6만 3천 달러, 7천만 원에 저걸 산다고? 저걸? 대박인데? 이러면 좀 고생할 만 났네? 가봅시다. 카 메카닉 시뮬레이터 2018.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도 서관. 일반 모드. 와우. 인사말. 어서 오세요. 와, 이것이 바로 내 차고. 엔진 크레인. 차량에서 엔진 전체를 제거하는 데 쓰는구나. 아하, 엔진을 드러낼 때 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거는 인테리어 디테일링 툴킷.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을 수리하고 터치업 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구 상자. 오일 제거. 아, 사용한 모터 오일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거야. 아, 원래 안에 오일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다 빼는구나. 안 그러면 청소해야 되니까. 도구 상자. 아, 오케이. 부금 너무 크면 말씀 주세요. 컴퓨터. 아, 새로운 부품도 구입할 수 있고. 야, 엔진 스탠드. 엔진을. 그래? 이거 진짜야? 리얼? 수리용 벤치. 낡은 부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부금 좀 크죠? 서스펜스 코일 스프링을 압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방송 보다가 취업 역량 개발할 듯. 아, 이렇게 소리 커요? 아니, 왜 소리가 이렇게 안 어울리게 이렇게 커? 컴퓨터로, 여러 가지 살 수 있구나. 인테리어 상점, 번호판도 살 수 있네. 적당합니까? 이 게임 마스터하면 현실 정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 자, 이 차를 뜯어야 되는 건가? 이 차를 뜯는 건가? 와, 야, 진짜야? 리얼? 아, 이거. 진짜? 아. 자. 자, 김구나! 자, 샷다 내려라! 일단 해보자! 아, 페인팅 샵. 여기서 페인팅 할 수 있고, 오케이. 여기는 뭐지? 아, 좋아.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보면. 이거 해봐야 돼, 게임은. 게임은 별거 있습니까? 용접기. 아하, 오케이. 차체에서 바디 부분.
자, 한번 해보자. 이거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일단 엔진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엔진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엔진을 제거하려면 먼저 자동차에서 기어박스 V8을 해체하십시오. 오케이. 하나씩 해가면 돼요.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해체해야 할 거야. 자. 그렇지. 예, 자동차 그냥 하우스 플리퍼라고 생각하면 돼. 하우스 플리퍼? 별거 없어. 똑같죠 뭐. 그래서 제거했어. 뭔지 모르지만 제거했어. 이거 몰라.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일단 다 빼보자. 일단 다 빼면 뭐가 되겠지. 아, 로커암. 오케이. 그렇지. 아, 이거 엔진헤드 V80 이거 맞다. 이게 엔진헤드구나. 이걸 빼면은 어쨌든 뺄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야, 엔진은 왜 이렇게 빡세게 만들어져 있냐. 이거 왜 안 떼지지? 녹슬어서 그런가? 아, 녹슬어서 안 떼지나봐. 그렇지. 하우스 플리퍼야? 아, 이게 아무래도 녹이 슬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아니구나. 됐어, 다 뺐다. 이게 왜 안 빼지지? 또 어딜 빼야 되는 거지? 이건가? 선? 아, 여기 선. 아, 몰라. 일단 빼. 일단 빼봐. 김구나. 아, 김구 이 자식이 오늘 왜 안 나와서. 이게 이 자식이 우리 회사의 핵심인데 김구이 왜 안 나와서. 됐다, 뺐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뺐어. 그리고 점화전선 제거하고 교류발전기는 안 빼지네. 이게 야, 이거 진짜야? 아, 기어박스에서 제거해야 되나? 붉은색을 먼저 빼야지 빠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왔어. 아하,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별거 없네. 대동님 설명 잘 듣고 해야 합니다. 네, 설명 잘 듣고 할게요. 자, 나중에 내정지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빨간 부분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제거한다. 하우스 플리퍼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렇지. 내일 5월 16일 하우스 플리퍼 가든 DLC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가든 DLC가 나오는군요. 이게 하우스 플리퍼랑 똑같아. 자, 우리 엉클 데더 카센터에서 드디어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빼야지. 전화 플러그. 그래, 전화 플러그 빼야지. 전화 플러그. 전화 플러그는 안 뺐죠? 여기 나사. 아니야. 그렇지. 이것도 빼야지. 어? 나중에 재조립은 어떻게든 되겠죠? 기다려 보세요. 이거 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디서 뭔가 빼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와. 야, 차가 이런 식으로 어렵게 생겼구나. 이거 대단하네, 이거. 우리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 없으신가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게 한글. 아, 저 설명. 실제 차량 부품이랑 똑같다고요? 아, 기어박스를 빼려면 리프트 한번 올려야 되는구나. 좋아, 리프터를 올려야 돼. 리프터를. 이제 이거 지금 혹시 빠지지 않을까 지금? 이거? 기어박스를 먼저 해체해야 돼. 기어박스랑 해체가 돼야 돼. 아, 그렇다면 간단해, 답은. 엔진으로 내정지 올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아직 해체 안 해서 그래. 이거를 해체하면 되겠지.
이걸 어떻게 자냐? 빨간 부분부터. 갈수록 태산이네. 이거. 잠깐만. 아, 이 엔진을. 잠깐만. 자, 지금 연구해 봅시다. 아, 녹슨 것만 닦아서 팔면 안 되나? 그렇지. 이거부터. 에어필터. 에어필터 빼자. 그렇지, 에어필터. 그렇지, 이걸 안 뺐었지. 이걸 안 뺐구나. 그렇지! 됐다. 하나씩.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눈치로 할 수 있어. 그렇지, 됐다. 넌 끝났다, 이제. 와, 엔진 정말 대단하네, 이거. 그렇지, 하나씩.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서바이벌 주인공이 존경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죠. 자, 나 지금 제거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씩. 나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실상 초록색 부분 찾아서 누르는 게임.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아니야. 이건가? 아, 그렇지. 커버. 커버를 떼야지, 커버. 잠깐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우리 이걸 대박 한번 쳐봅시다. 이게 튜토리얼인데, 지금?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 아니, 이거 이렇게 장비가 많이 들어가? 네. 게임 한번 하는데 이거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죠? 이제 가이드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 봉 빼야 돼. 아까 이제 알았어, 이게. 이게 밸브 푸시 로드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스톤 운동을 하게 만드는 봉인가 보다. 이러면서 점점 차에 대해 알아간다. 하긴 7,000만원을 그냥 조립은 안했겠네. 이걸 또 여기다 붙여놨어, 이렇게? 야, 나사공장 대박나겠네, 이거. 나사공장 하청업체 하고 싶다. 됐다. 아무리 티코에서 소나타 줄 수 없어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드러내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드러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피스톤은. 실린더 쪽을 뜯으면 나와요. 아, 그래요? 이제 이거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왜 이걸 누르면 왜 이게 안 움직 이게 안 되냐? 재조립은 불가능하니 해체한 부품은 선물점에 팝시다. 아, 그러게. 이거 다 차도둑이 된 것 같네, 이거. 아니, 이거는 왜 안 빠개지냐? 아, 잠깐만, 이 실린더가 이게 이 엔진 블록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션을 빼야지 엔진이 나와요? 아, 미션을 빼야 되는구나. 그럼 미션을 여기서 빼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왜 제거가 안 되냐?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야, 김구다! 너 일로 와봐라, 임마, 자식아. 너이 자식, 너 어디 갔어? 왜 오늘 안, 나왔다. 뭐 하나 제거됐다. 라디, 그렇지! 됐다. 해낸다. 오케이. 프로펠러가 있었네. 프로펠러가 남았지. 그러니까 안 됐구나. 프로펠러 제거됐고. 그렇죠. 요거 밸브 날려가고. 오케이. 하나씩 가자. 가자. 밸브. 찾았다. 카센터 사장님도 게임하다가 마우스. 이거 카센터 사장님이 하면 꿀잼이겠다, 이거. 아, 네. 나 이거 대충 알 것 같아, 이제 느낌이. 느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 그렇지, 이거 큰 거. 이제 하나씩 해간다. 오케이. 엔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내가 엔진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엔진 별거 없구만.
안 보이는 나사도 있을 수 있어. 훈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임이네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 엔진 다 분해해 간다. 엔진 완벽하게 분해해 간다. 이거는 연료 필터, 그렇지. 연료 필터. 오일 필터. 오일 필터는 왜 제거가 안 되지? 여기서 이것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여기서 제거해야지 제거가 되는 거겠지. 서스펜션. 나사만 찾으면 되네, 나사만. 나사. 엔진 분해 중이시죠? 네, 엔진 지금 엔진 분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배터리 제거 굿. 어쨌든 연결된 거. 이 기어에서 어떻게 제거해내지? 이쯤이면은 이제 뺄 수 있지 않을까? 자세히 보니까 분해가 안 되는 건 빨간 거 때문이고, 그걸 분해하려면 또 뭘 분해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약간 퍼즐 같은 거야.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는 빨간 걸 찾아서 또 분해를 하는 거지. 실제로 오일을 빼야 되는구나. 오일 제거. 오일 제거기. 아까 맞아. 찾았어, 오일 제거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훈수는 한두랍시다. 옆에 리프트로 차를 들어 올려봐요. 오케이. 살짝 들어 올려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 돈이 말고 클릭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다 제 안에 있습니다. 다 제 안에 있습니다. 다 제가 배터리 충전기랑 도구상자, 용접기, 아까 오일 필터기, 오일 빼는 기계가 어디 있었는데? 타이어 챌린저, 휠 밸런서. 초록색 찾기 게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완벽하게 지금 자동차를 파악하고 있어. 아까 오일 필터가 어디 있었는데? 야, 김구나, 오일 필터가 떠났냐, 이 자식아! 아, 여기 있다, 오일 배출. 장비 이동. 이거에 안. 리프트를 올리고 오일 받침대를 놓고선 엔진 밑에 오일 볼트 풀고 장비 이거 사용이 안 되네. 일단 저건 자, 오케이. 자, 완벽해. 음악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팬더. 이게 방해가 됐었는데. 이제 됐구만. 범퍼, 그렇지. 이런 거 방해됐었어. 차가 그렇게 분해되고 있다, 지금. 아니, 인간적으로 세트로 된 볼트는 클릭 한 번으로 다 풀리게 해줘라. 그러니까, 세트로 된 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뭐지? 뭐죠? 사장님 야근 수당 안 주셔서 퇴근합니다. 이거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갈아버리라는 뜻인가? 갈아버리라는 뜻인가? 자, 이걸 제거하려면 이게 제거가 안 되나? 바퀴부터 빼야 되나 혹시? 거기 바퀴를 먼저 뺄까? 아니, 이거는 뭐지? 이거 나 이런 자동차는 내 정비 인생 최초야. 이것은 외계인이 만든 자동차인가? 이런 자동차는 내 인생 최초구만. 오일 잔량을 볼 수 있구나. 내 정비 인생 최초의 고난이로구만. 그렇지. 좋아. 일단은. 클러치랑 엔진이랑 그렇죠. 일단 뺄 수 있는 것부터 빼겠습니다. 펜더랑 이런 거 먼저 빼고 전조등 이런 거, 그렇지. 전조등도 제거해냈고. 왠지 굳이 분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분해하신 느낌입니다. 아니야 지금 완벽하게 분해하고 있습니다. 클러치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어박스를 차량 밑면에서 접근 가능이라고 하는데 더 올려야 되나? 더 올려야 되는 걸까요?
차량 리포트를 키만큼 올려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안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이게 다야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게 한계인데. 이게 리프터가 이게 다야. 이게 다 끝까지 올라가는. 어 더 올라가네. 어.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아 찾았다. 고마워요. 아 이게 또 되네. 아. 그렇지. 아 됐다.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멀리. 야 다 나사가 겁나 멀리 있어. 내 팔이 길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은 뭘 뺄 뻔했네. 여기도 있다. 아 음악 꺼버리고 싶다. 아씨 음악이 너무 거슬려. 아 타이어. 그렇지. 이제 됐구만. 브레이크 단자. 브레이크. 이거 보면 바다에 빠진 건 줄 알겠네. 오케이. 이거 진짜 물에 빠진 것 같은데. 브레이크 패드. 오케이.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다 해간다. 자동차를 다 녹슬었어. 이거 다 나중에 녹 다 빼야죠. 이제 됐구만. 됐구만. 아 이제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일팬. 이 게임은 이제 제 손안에 있습니다. 자 자동차 전혀 몰라도 일단 분해는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죠. 그럼요 이제 알았다. 다 알았어 이제. 여러분 아까랑 차원이 다를 겁니다. 아, 이 소리 음악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완벽하게 알겠네. 이 게임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어요. 이거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아 오일 빼요? 오일 알겠습니다. 오일 뺄게요. 자동차 분해하는 게 너무 신나서 그만. 잠깐만요. 여기 이거 여기 먼저 좀 빼면 안 돼? 뺄 수 있는 것부터 빼자. 다 제거 완료. 그냥 제거 되는데? 이제 아까랑 다르죠? 여러분 아까랑 다르죠? 아까랑 차원이 다르지? 야 클럽이야 정비소야 이거. 야 김구나 음악 리스트 멜론에서 트로트로 틀어달라고 했냐 안 했냐. 아니 멜론에서 지금 트로트로 틀라고 했더니만 이 자식이 어디서 이 덥스텝을 틀었어. 아이 김군 이 자식이 멜론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바꿀 수가 없네 음악을. 여기 폐차장인가요? 폐차장 이제 이걸로 이제 새 차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이걸 새 차를 만듭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후방 서스펜션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기가 막히네 지금. 야 개쩐다 지금. 잠시 네. 멈추시고 이 부분만 잠시 돌이켜주세요. 아니야 내 사전에 실패가 없습니다. 이 차를 완벽하게 제가 새 차로 바꿔놓겠습니다. 뭐야 이거 켜. 좀 멀리서 보고 싶은데. 어 멀리서. 오케이. 실린더 빼고 이제 하나하나에 이거 휠 허브 이거 정말 이거 하면은 나 만약에 방송 망하면은 카센터 차려도 되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좋아. 나도 가망이 있어. 내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카센터 취직할 수 있어. 좋아. 와 차를 완전 그냥 딱 다 분해했네. 오일 빼볼까?
자, 오일 빼 채출.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거? 이게 평생 직업 학교 연수 과정인가 뭔가 아닌 그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저기 사용한 거야? 끝났어요? 아, 사용한 거야? 자, 이동. 방부 다시 원위치로. 자, 마무리 한번 줘볼까요? 이제 그냥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이거 내려야지 뺄 수 있어. 자, 이제 아래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래서 이제 내려. 다시 내려. 이제 이 차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겠어. 정비사는 매우 힘든 직업이니까 가볍게 구매하면 죽어요. 아, 그래요? 차 별거 없구만. 자동차 이거만 별거 없구만. 어, 좋았어, 탔다. 고무 부싱부터 제거하고. 오일 입으로 빼셔야 돼요. 아, 그래. 입으로 빼. 됐다, 다 제거했다. 이제 엔진 빼면 되겠는데? 이제 엔진 빼면 되겠구만. 가자. 어, 아니, 아직도 야, 엔진 씨. 김본동 채두동치 폐차장이더라도 일은 흥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럼요. 이런 게 어, 이거 다 제거됐는데 왜 안 빠지지? 어, 여기 있다. 이거 오일 립스틱. 그렇지, 제거했다. 아 이걸로 오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거구나. 오일이 다 안 빠졌나 아직? 이걸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손톱 갈라는 건가? 오른쪽 은색? 아, 오일이 없다고? 어.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 겁니다. 아, 오일이 없는 거지? 정상이죠 지금? 오케이. 어, 여기 있다. 점막 들어가. 오케이, 찾았다. 클립. 여기 클립 하나를 이게 빠져야지 이게 빠지는구만. 뭘 안 뺀 거지? 아, 초록색 찾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근거해서 찾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어딘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찾아야 돼. 클립이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아, 있구나. 있다. 찾았다. 오케이. 어, 됐어, 끝났다. 오케이, 간다. 그렇지. 초록색 존버 가자. 그렇지, 좋았어. 야하, 하나씩 다 되는구만. 이제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빼자. 아, 아직도 아니야. 야. 예림이, 그때 한 번 받아 초록색이야. 야, 긴걸, 이젠 너가 없어도. 내가 자동차를 혼자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를 것이다 이 자식아. 오일 디스틱 저건 안 빼도 되는 건가? 여러분, 지금 기어박스 제거해야 되는데 기어박스는 붙어있고 차가 구매? 어요. 아, 진짜? 아, 기어박스를 제거해야 되는. 아, 기어박스가 붙어있고 지금 차가 차가 분해된 거야? 아, 잠깐만, 기어박스가 오는 거야. 아, 기어박스 어디있지? 잠깐만. 아, 밑에 오일 필터를 빼야 된다고? 이건가? 아, 있다, 찾았다! 고무 부싱! 찾았다. 오케이. 운명 자동차 분해. 아니, 조립방송 게임 보는 중인데 바깥에 나가서 춤춰야 할 것 같아요. 조준동자. 아, 오일 필터를 다, 저기 오일 다 뺐는데? 왜 안 빼지지? 아, 녹색. 뭐야? 아, 초록색 어딨어? 아, 이거 뭔가 초록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낌 갑시다. 잠깐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초록색이 왜 안 나오지? 아, 초록색 찾는다. 이 오일 필터 어떻게 이걸 이거 올린 다음에 빼야 되는 거구나. 올린 다음에 빼자. 올려야 돼. 그렇지. 올려, 다시. 그래서 오일 필터를. 올리면 오일 필터가 안 보이지?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서스펜션.
그렇지. 좋았어. 오케이. 외부 타이어. 내부 타이로드. 오케이. 됐다. 오케이. 여기. 오일 필터. 그리고 오일 필터 제거. 됐다. 이제 됐다. 끝났네. 전방 스웨이퍼. 오케이. 작살났구만. 오케이. 이 밑에 샤프트 이런 거 제거해야지. 그렇지. 이런 거 제거해야지. 미션 분리해. 미션. 이게 미션 아니야? 자, 이게 미션이죠. 맞죠? 됐어. 됐어. 자동차. 이 자동차는 내가 정복했다. 이거 보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책 보고 공부하세요. 이거 이건 교육입니다. 이거 그러네. 이거 정복 교육입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이거 공부 이거 하세요.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크랭크 샤프트까지 제거하라고. 기어 박스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엔진을 산산조각 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미션이 어딨어? 미션이 도대체 어떻게 빼는 거야? 미션이 아 기어박스 아니야 그게? 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기어박스 아니야? 이거 안 빠지는데 지금? 어 이거 됐다. 스타터. 이거 빼면 빠진다. 이걸 빼기 위해서. 어 그렇지. 드디어 빠졌다. 드디어 기어박스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정육점에서 등심 주문했는데 등심만 빼고 다 골라내시는 중. 아 됐다 드디어. 이제 빼자. 와 이제 엔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엔진이 경유 차량이네요. 아 이거 경유 지금 경유예요 이거? 됐다. 오케이 이제 됐구만. 엔진을 빼내봅시다. 합시다. 참 쉽죠? 대도님 엔진을 산산조각 낸 것이 아니라 차를 산산조각 내고 있어요. 그렇지. 와 드디어. 아 뭐야 된 건가? 아 엔진 뺐어. 아 엔진 뺄 때 뭐 그래픽 이런 게 없어? 어 엔진 잘 제거해야겠다. 이러다 리프트 위에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차뼈대가. 오케이 제곱회 차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됐다 이 차는 이제 끝났어. 어 이건 건드리지 말자. 이거는 이거 건 야 의외로 안에 엔진 말고 별거 없네. 자동차라는 게 된 건가? 이제 왜 안 끝나지? 내 태스크가 뭐야? 엔진 뺀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뺄 엔진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 이제 아니야 엔진을 뺐어. 엔진을 뺐고요. 빼서 이 엔진을 탈 수 있나? 아니면 뭐 녹 제거하는 게 아까 있었는데 녹 제거를 하는 게 아닐까? 아 이걸로 수리 100달러 내고선 이걸 안에를 싹 다 수리할 수 있구나. 아 요즘 자동차는 엔진보다 중요한 게 ECU예요? 용접기 됐고 도구 상자. 아 여기에 스킬을 언락할 수 있구나. 자동차 구매해서 의자 얻기 등. 네. 자, 아 의자도 조금 뺄까? 어 앉을 수가 있네. 여기 의자가 없네. 그러니까 한쪽이. 아 시동 안 걸려. 아 그제 엔진이 없으니까 안 걸리죠.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대도님 지금 차이 심장이 없는데 끝났다니요. 아 잠깐만요. 이게 얘는 시동이 걸리나? 이거 다시 후드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용접기 아까 녹 제거기 배터리 충전기. 어 배터리 충전 아까 전에 이게 그거죠. 그 배터리야 내가 뺐던 거. 자 배터리 일단 충전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차 하나씩 고쳐간다.
자, 차를 이제 고쳐갑니다. 아, 짜대기 때렸어. 아, 여기서 도색하는 거구나. 멋지겠다. 다시 조립합니다. 아까 녹제거하는 게 뭐였지? 엔진 스탠드. 새 엔진을 만듭니다. 이게 엔진 만드는 게 이거 아닐까? 뭔가 엔진 됐다. 아까 그 엔진이다. 그죠? 지금 먼 날의 이야기입니다. 됐어. 아까 그 엔진이야. 찾았어. 이 엔진을 이제 내가 조립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저 안에다 넣는 거지.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테스트 경로가 있구나.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곳이네.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하면 돼. 괜찮아. 우리 해낼 수 있어. 이런 클릭 같은 거. 수리비용 1달러. 그렇지. 깔끔하게. 오케이. 아까 전 거 다 수리되는구나. 3달러. 이게 이렇게 수리하는 거네. 오케이. 상태가 다 안 좋았죠. 야, 수리를 한 하루 종일 하네. 됐고. 오케이, 수리. 오케이, 수리. 깔끔하게. 녹차 벗겨, 녹차 벗겨. 그렇지, 녹차 벗겨. 오케이. 돈 쓴다. 지렸다. 그렇지. 지금 녹 다 벗겨지고 있죠? 보세요. 와, 녹 벗겨지는 거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이거 원래 상태가 좋네. 교류 발전기구나. 이게 발전기구나. 점화 코일도. 좋아. 자, 어차, 다 했어. 다, 야, 지금 내가 뺀 건 다 조립했어. 그 다음에. 스프링을 왜 압축시켜야 되지? 이거 스프링을 왜 압축시켜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좋아. 됐다. 녹제거기가 아까 전에 어떤 거였지? 타이어 체인저. 실제 저렇게 수리하고 전체 제도 세탁하고 모든 부품 다 교체하면 차 하나 가격 나와요. 아, 그래요? 그냥 중중형 하나 사는 게 더 싸요. 타이어 돌아간다. 그렇지, 타이어 돌아간다. 스프링을 압축해야 조립하거나 분해가 가능합니다. 바퀴 균형도 조립하고. 완충기가 있는 스프링 조립. 된 건가? 수리 된 건가? 많은 고객님은 제도 정비소 오늘부터 출출입니다. 된 건가 수리가? 오케이. 테스트 트랙에서 달려보고. 녹제거기를만 찾으면 되겠는데, 녹제거기. 배도님 수성미나리라 인사드려요. 알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한나님 고맙습니다. 유튜브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분해한 다음에 아까 거기서 수리하고 합쳐야 돼요. 분해한 다음에 수리하고 합치는 거구나. 오케이. 감 잡았어. 여기다가 이 스프링을 분해시켜.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타이어도 여기다 분해해. 예. 그럼 이제 끼는 동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쿨러를 가져와. 그 다음에 여기로 가져가. 아니네? 타이어도 여기로 가져와. 여기서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어, 고쳐야 되는데. 시간 제한은 없어. 부품 수리. 분리했고. 구매해야 되나? 림이랑 타이거랑. 아, 배경음악 더 줄여줄까요? 잠깐만요. 배경음악 더 줄여줄게요. 배경음악 너무 쎄. 너무 쎄니까 좀 줄이자.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타이어만 어떻게 하면 알 것 같아. 좋아. 나 차 하나 만듭니다.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차 보이시죠? 지려버리는 차를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방송 보다가 결국 제가 사버렸습니다. 아, 사버렸다. 아니야. 이게 공부 굳이 안 해도 돼요. 좋아. 음악 좋고. 적당하다. 자, 엔진만 좀 어떻게 해보자. 엔진만. 엔진을 우리가 다시 부품에 하는 거야. 찾았다. 일단 다 분해해야겠지? 그렇지. 여기 실린더. 피스톤 제거. 자, 여러분, 엔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이어 마모가 다 돼서 교체해야 돼요. 거기서 타이어 빼고 새 타이어로 아래 선택해서 교체하는 걸로 보이네요. 아, 그렇군요. 고마워요. 좋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다 똑똑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자동차 한 대쯤은 거뜬히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정비사들 진짜. 됐고. 이거를 여기 가서 수리하는 건가? 그렇지. 아, 여기서 수리하는 거네. 다시 수리하고. 지금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분해해야 하는데 전체 분해해서 수습이 불가합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조금만 전체 분해해서 뭐가 안 된다고? 아,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 번만 하자. 아까 처음에는 좀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쳐.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아니, 확실히. 이제 확실히 왔어요. 새 게임으로 가자. 새 게임으로 일반 모드. 자, 한 번의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이제는 저에게 완벽한 엔진만을 정확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자, 잘 봐야 돼. 자, 안녕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아이고, 이장님 농사도 말아드시더니. 이게 도구 상자예요. 이게 도구 상자. 그렇지. 너는 아무 기능이 없나? 얘가 바로 엔진 크레인. 엔진을 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죠. 정복하셨지만 리겜을 선택하신 대도서관. 용접기. 이게 도구 상자. 얘는 배터리 충전기. 기억합시다. 자동차 리프트. 얘는 인테리어를 수리하는 인테리어 수리 키트. 벌써 각 나왔죠? 쪽 보면 알죠? 여기는 이제 페인팅샵. 나중에 페인팅 할 거예요. 테스트 트랙으로 가서 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 트랙은 셔터로 가시면 보이는 지도에서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부품 창고. 부품 창고가 또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듣고 하시라고요. 네. 네, 설명 잘 듣고 할게요. 오일 제거기. 오일을 확실히 제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구 상자는 뭔가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거야. 더 빨리 분해할 수 있게. 엔진 스탠드. 엔진을 마운트하고 또 엔진을 고칠 수 있는 엔진 스탠드. 컴퓨터 부품도 구입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수리용 벤치. 낡은 부품을 수리하는 거죠. 네, 스프링 고치는 거. 타이어 고치고 타이어 밸런스 맞추는 거. 됐어. 여기. 아, 녹 제거하는 게 없네. 따로. 자, 이제부터 제대로 갑니다. 자, 내가 해야 될 게 여기. 근데 뭐 미션이 안 뜨네. 뭐 아까 미션이 안 떴어요? 뭐 하라고? 여기가 폐차 잘한다고 소문난 그 집인가요? 튜토리얼 피니시 테스크 트랙
포스트 커, 튜토리얼을 끝내세요라고가 튜토리얼인데. 아, 테스트 트랙을 돌아보래요. 아. 아. 주차장도 나갈 수 있고. 자, 테스트 트랙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테스트 경로죠. 아이고, 고객님 범퍼가 살짝 나갔네요. 전체 재조립해야 해서 범퍼가 70, 공인비 3000, 휴차료 130에서 3200만 원 주시면 되겠네요. 아, 여기가 경로 테스트. 여기서 작업할 자동차가 없습니다. 저 경로 테스트. 방금 들어왔는데 이거 차부수기 게임 아니어서요? 어, 아니에요. 차부수기 게임이라뇨. 아, 테스트 트랙에서 컴플리트 튜토리얼을 완료하면 되는구나. 아, 지도 위에서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닥터 리겐네인지 게르마무 폐차를 하러 왔다. 잠깐만요. 어디로 갈까? 스피드 트랙. 아, 스피드 트랙 DLC가 없대. 테스트 트랙. 어, 아, 됐다. 엔진 오일이 없어서. 아, 얘는 엔진이 없어서 안 되고, 얘는 엔진 오일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엔진 오일을 집어넣으면은 테스트 트랙을 끝낼 수 있는 거지. 아, 저걸 분해하는 게 아니었어. 아, 저걸 분해하는 게 아니었다고. 얘한테 엔진 오일을 넣는 거였어. 엔진 오일을. 아, 엔진 오일을 넣는 거구나. 엔진 오일을 넣는 거였는데 왜 이걸 다 부쉈지? 잠깐만. 아, 게임이 진짜.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엔진 오일을 넣읍시다. 자, 엔진 오일 아까 넣는 게 어디 있었더라? 분해 디그트 끝. 네. 분해. 이게 엔진 오일 배출기인데, 이거. 일단 올려볼까요? 일단 올려서 엔진 오일 넣을까? 네. 잡혀 바르는 솜씨가 교촌순살급. 아, 네. 자, 뼈 빠르는 솜씨가 교촌순살급이래. 자, 엔진 오일을. 여기 엔진 오일. 네, 아까 알았어. 우리가 분해해본 덕분에 엔진 오일 그게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았죠? 여기 어디 엔진 오일 그게 있을 텐데. 오일은 그냥 넣으면 된다고요? 아, 그냥 밑에 키게 누르라고? 이거 다시 돌려놔. 엔진 오일, 이거 차 뚜껑 열면 이거 차 뚜껑 사라질 텐데, 이거. 후드. 아, 열, 아, 열 수 있구나. 아, 오일은 위에서. 당장 넣었어요. 어, 자, 엔진 오일이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는데. 오일 그러니까 이게 엔진 오일은 엔진 룸을 열어서 엔진 오일 뚜껑을 열어서 엔진 오일을 찾아서 넣고 시동을 잠깐 걸고 시동 끄고 오일 게이지로 80% 채우면 돼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진 오일이 어디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엔진 오일 아주 꼼꼼히 잘 숨겨놨는데. 좋아, 대단하구만. 어, 이 자동차 제작자가 꽤 하는구만. 어, 여기 있다. 오일 딥스틱. 이거를 확인해보자. 엔진 오일이 없어.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엔진 오일 넣어야지. 엔진 오일 어떻게 넣지? 엔진 위에 뚜껑? 아,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오일 충전 플러그. 아, 아, 네, 이렇게 됐다. 아, 이렇게 넣는구나. 아, 야, 이렇게 넣는구나. 엔진 오일을 내가 직접 안 넣어가지고 내 차에서. 아, 됐다. 아. 어, 야야, 넘친다, 넘친다. 버려. 됐어. 아주 좋구만. 그렇지. 이제 패스트 트랙을 달릴 수 있겠구만. 자, 시동, 아, 시동 한번 걸어줄게요. 네. 아, 오일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되는구나. 시동 안 걸어지는데, 이거. 어, 오케이. 맥스. 맥스까지 쭉 갔네요. 네, 리프트 다 내릴게요. 리프트 다 내리고.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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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80% 뭐 일단 뭐 아 맥스도 시동 걸면 내려가요? 테스트 안 해도 되나?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안 되나 봐요. 그냥 가보자. 가봅시다. 오케이. 아 엔진 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구만. 그렇지. 오케이. 와 우리가 왜 아까 차를 부쉈을까요? 아, 우리는 밥 먹이려고 개복했던 수준. 오케이. 밥 먹이려고 개복했던 수준. 오케이. 야 너무 차 좋아. 좋은데? 차 좋은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스톱 아 너무 좋은데 차가? 야야야야 엔진 너무 넣었나? 아 엔진 오일? 잘하세요. 아니 이거 시점 못 봤구나? 시점이 너무 거지 같잖아. 그렇지 좋았어. 좋아. 그 다음에 저기 있다. 저기 어디 숨어있는데 이쪽으로. 와우 이게 마지막 브레이크 테스트까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있다. 오케이. 이제 알겠다. 튜토리얼 드디어 끝났어요.